다음은 오토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사이클의 PV 선도와 TS 선도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 2번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이고요.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번 과정은 정적이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 정적. 그리고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열이 이제 들어와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적 가열. 그리고 3, 4번 단열 팽창. 그리고 4번, 1번은 정적, 방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번 과정, 3, 4번 과정 단열이기 때문에 어떤 손실 없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때는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2분의 V1 있죠? V2는 여기가 이제 V2고, 여기가 V1인데요. 이거는 압축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스톤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로 가장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사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상사점일 때그 부피가 V2, 그리고 하사점일 때 가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사점일 때 부피가 이제 V1인데요. V2분의 V1이 압축비, 그리고 기호로는 입실론을 쓰는 겁니다. 이 압축비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기관의 크기가 커지겠죠. 아무래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동이 커집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연소, 노킹이라고도 하고 뭐 조기 착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효율을 낮춰주는 효율을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축비는 그래서 6에서 8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